일본 등 주로 단거리 노선 운항을 타깃으로 하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 위주였던 장거리 노선까지로 운항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장거리 운항을 늘리면서 항공기 가동률을 올리고 수익성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인 대신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좌석을 공급하는 저비용 항공사. 그간 LCC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로 중단거리 노선 운항에 집중해왔습니다. LCC가 보유한 중소형 기재들은 중장거리 운항에 적합하지 않고 중장거리 운항을 위해 항공기 기종을 이원화할 경우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최근 일부 LCC들이 중대형기를 도입해 장거리 운항에 나서며 다른 항공사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대형 기종인 A330-300을 도입해 인천과 시드니 노선 등을 운항 중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올해 대형기를 최대 5대 추가 도입해 경쟁 과열인 단거리 노선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거리 전문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하는 에어프레미아도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취항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인천과 뉴욕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1년 4월 이른바 드림라이너로 불리는 B787-9 기종을 도입한 후 장거리 노선 위주로 슬롯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이코노미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만의 그 효율성 그리고 단일 기재를 운영하는 효율성 그걸로 해서 충분히 수익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단거리 노선을 확대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027년까지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대형 항공기 15대 이상을 도입하고 매출액 1조 1,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CC들이 장거리 노선 경쟁에 뛰어드는 등 운항 영역 확대에 나서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